4.13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 간에 서로 힘을 합치는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나타나 경선 판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진박이나 친박 마케팅에 대한 반감을 역이용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새누리당 대구 서구 예비 후보인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이 경선 신청을 포기하고 손창민 예비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전 청장은 불공정한 경선 룰과 낙하산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한 두세 달 후딱딱 해가지고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 발상을 원천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예비 후보 9명이 도전장을 낸 대구 중남구와 7명이 출사표를 던진 북구갑에서도 단일화 제안이 비공식적으로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에는 안동의 이삼걸 권택기 예비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경선 후보자 수를 최대 5명까지 제한했기 때문에 경선이 임박할수록 후보 단일화가 더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경호 전 달성군수가 지역 토박이 일꾼론을 내세우며 무소속으로 달성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구에 불고 있는 진박 마케팅을 역이용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 진박이니 하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원조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좀 모두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진박이나 친박 논란이 역풍을 불러와 새누리당 탈당 등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친박끼리 상황에서 역풍이 일어서 일부 후보들이 국민의 당으로 가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정치적 셈법이 빨라지면서 지역 선거판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